지난해 발생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새 희망자금 및 버팀목 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자금 등 금융지원은 물론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면서 점차 소상공인의 대응 여력도 소진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지출 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면서 임대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앞장선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본인의 어려움도 감수한 착한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드립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두 번째,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인데요. 소상공인인 임대인이란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착한 임대인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 및 융자 가능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한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기 안전 점검 지원 대상과 기간 및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 기간에 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소유한 개별 건물 약 1,000개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는 점포 기준으로 대략 5,000곳가량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 전기 안전 점검은 2020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관할 지방 중기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착한 임대운동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에 신청한다면 더욱 좋겠죠.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 중기청에서 간단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안전점검 대상 건물 목록을 전기안전공사로 전달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착한 임대 운동 동참 전통시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을 응원하는 한편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도 사업장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